또 다른 가평의 맛을 찾아간 이곳. 산에 오르기 전 한 번쯤은 들른다는 일명 등산객 맛집. 경남 창원에서 왔고요. 아, 저희 용인에서 가평으로 가족여행 왔는데요. 맛집 검색해서 와가지고 맛있는 거 있다고 해서 먹으러 왔어요. 날씨도 춥고 어제 또 술도 많이 먹고 해서 속 좀 풀러 왔습니다. 나는 그냥 야 눈깔창 먹으러 가자. 눈깔창 먹으러 가자. 예, 눈깔창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밌기도 하고 그거에 더불어서 또 맛도 있고 하니까. 이름부터 호기심 자극. 식당 안은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땀이네요. 매운가요? 땀이 줄줄 나는 음식은? 왕갈비탕 나왔습니다. 큼지막한 갈빗대와 뜨끈한 국물이 환상의 조합을 이루는 왕갈비탕. 어우, 커라. 요즘같이 쌀쌀한 날 체격이겠지요. 아, 너무 좋죠. 오, 김치. 왕갈비 때라 붙어있는 고기 또한 푸짐하죠. 이야.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갈비는 물고 뜯어야 제맛. 뜨끈한 갈비탕 국물에는 하얀 쌀밥과 깍두기 한쪽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고기가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육질이 씹는 맛이 좋고요. 어쨌든 이 맛있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요. 그렇게 많이요? 되게 맑고 깔끔해요. 시원해요 진짜. 좀 덜 지겨. 노인네들이 먹기에는 맞아요. 어르신들이 드시겠구나. 갈비대가 크니 고기가 더 질길 것 같다는 착각은 그물. 삶고 또 삶는 거. 이거 외에는 따로 없는데? 네. 그거 말고는 없는데요. 그렇죠? 네. 그저 삶는 게 전부라는 주인장. 그러나 하루 120인분의 소갈비를 삶기 위해선 부지런함이 필수. 여. 이런 아침 갈비 삶는 내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어, 손이 많이 가는 거라서 아침에 일찍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야지 손님상에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주인장 얼굴이 새빨개질 때까지 소갈비를 한 차례 살만한 뒤 꺼내주는데요. 김이 모락모락나는 특대 소갈비. 이제 삶는 건 끝난 건가요? 이 상태에서 내가 2차 삶기가 들어가요. 이 집만의 특제 양념 간장과 마늘, 후추 팍팍 넣어 다시 삶아주는데요. 1차 갈비 육수를 살짝 넣어 센 불로 팔팔 끓여줍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왕갈비탕. 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마포수가 전문인데 겨울에는, 여름에는 많이 찾으시는데 겨울에는 많이 안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따뜻한 음식이면 좋겠다 싶어서 갈비탕을 시작하게 됐죠. 뭐 지게기 전도가 됐다 그럴까? 사계절 인기 만점 왕갈비탕. 연한 고기 맛을 내는 또 다른 비결. 기름맛 제거 필수라고 합니다. 어우, 손으로. 뚝배기에 당면 넣고 연한 고기살점 푸짐하게 붙어있는 왕갈비대 넣고 1차 갈비 육수 넣어 보글보글 끓여주면 시원 담백 깔끔 왕갈비탕. 쏙쏙 발라지는 갈비살 입에 넣으면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으니 잘 먹네요. 느끼하지가 않고 맛이 개운해. 뜯어먹는데 아주 고기도 부드럽고 맛이 아주 일품. 그런데 갈비탕 말고요. 그 눈이 들어간 탕은 어디 있나요? 쌀탕 나왔습니다. 그쵸, 있다 그랬죠. 빨간 국물색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육갈탕. 육갈탕? 그 정체가 궁금한데요. 빨개요? 맛있어. 이거 육개장이에요? 육갈탕이에요. 육갈탕이 뭐예요? 육개장에 갈비탕. 얼큰한 갈비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명